저는 할 말 있잖아요. 자, 저희는 지금 밖에 있습니다. 녹음하지 마시고요. 저 여자예요. 네네. 할 말 있잖아요. 성형민이 기사일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폭행 하지 마세요. 폭행 인사요? 폭행 인사하지 마세요. 최근 하는 사람 저? 아직 이사로 왔으니까 폭행 인사하지 마시고. 아니야, 나 그거 폭행 인사 없으니까. 저 좀 보세요. 법 들어가세요. 저 다 검도도 없이 남녀 법 때려요? 아니 사과하세요. 법대로 야! 하시고요. 정철수 폭행하지 마. 야! 손대지 마. 뭐 치워주세요. 손대지 마. 마우스 치워주세요. 야, 네 입으로 적당으로 해놓고 어디서? 지금 때리는 거예요. 네네. 폭행. 야. 원래 카나고. 야, 신고를 합니다 이제. 808호. 네. 빨리 와주세요. 정철수 씨. 네네. 예, 지금 덕탐사라는 스튜디오에서 여성분이 저를 계속 폭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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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신고를 했네요. 네. 네. 네네. 아주 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야, 안에서 밖에서 들으셨어요, 미대방커님. 아니, 이 안을 못 들어가게 잠궜어요? 잠궜어요, 저렇게. 저 안철문도 있잖아. 네네. 나 오늘 중문안이 있더라고. 나 지금 사고 가자. 나 오늘 중문안이 있더라도. 야, 강진구 씨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과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뭔 사과를 하라는 거야, 쟤네들은? 여자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사과를? 최강석에 대해서, 이 안실장님 모든 거로 연장료로 얘기한 거예요. 이사회 하러 왔잖아요. 이사회 사고 왔잖아요. 아니, 안전하셨잖아요. 사과하면은, 사과하고 이사회를 하지 말라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사회냐고. 사람들은, 야, 이 새끼란 말 나오죠? 너는 방금 떠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냐? 어? 최강석의 최강석의 여자라고 얘기한 게 그게 방송에서 그게 할 짓이냐고. 법대로 하라고. 이제 사과부터 해요. 사과부터 하고 방송부터 해야 돼. 뭐 할 거면 잘못했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고소하면 되지. 그렇죠. 법대로 해야죠. 사과 한 번이 괜찮아요. 야비하게 부르지 말고. 네가 야비해, 새끼야. 네? 야. 나가시라고. 오늘 어떤 놈이 자꾸 난리야, 지랄이야. 나가시라고요. 아니 방송에서 인격살인한 것은 하지마. 한 여성을 저기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무슨 누구의 영상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분들 먼저 사과하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예요? 이제 사과부터 하고 이 사람의 정상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화면이 합쳐졌습니다. 나올 때까지 네. 보십시오. 아니, 특정한 여자를. 정 대표님 지금 지쳤어요. 그렇게, 누구의 여자라고 그렇게, 누구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사를 하고. 그건 인격살인이에요, 그거는. 이사를 진행하시죠. 사과하고 하라고 했죠. 사과. 네.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이사를 진행합시다. 사과하라고. 저는 안생에서 사과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사를 하고 왔잖아. 자, 이제. 아니, 사장님 이제 이사를 끝나고 나서 한번 그분, 우리 좀. 지금 최영민이가 저 기권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많이 어설프구나. 연기 안 하시네. 증거 있어요. 그게 증거야. 이제 빠져나옵니다. 보세요. 예, 영상 이제 합쳐졌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문 열어주라고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너 지금 문 열어주시라고. 진짜 안 돼 지금.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아니 무슨 열어주시라고 계속 여자를 때려 왜 여자를 때려 여자를 때리잖아 너는 여자 때리니? 너 여자 때리니? 이사회하게 네가 잊어버려? 아니 진짜 정말 나쁜 새끼네 저거 누구라고? 경찰신고했고 넌 누군가 지금 누가 때렸는지는 여기에 녹음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다 되었습니다 부끄럽게 이사자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여자 때리라고 하지 말고 어디 그렇게 자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야 지금? 자 이제 장례 정리하고 이사자 할 거야. 전 김한가랑 이거 맞다가. 나 이사자 지금 볼 거잖아요. 500명이나 저를 폭행하고 이사를 치고 이분에서 이사를 내 저를 때리면서 좀 다쳐본 무슨 걸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은 세명 진짜 못된 것들이다. 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무슨 이사를 저렇게 뻔뻔스러운 장례 정리 이사예요? 당신이 당신 하나가 있어. 괜찮아. 아니 아니 안성만 실장님이 여기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하냐고. 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것들. 저것들 퇴출이 당합니다. 당신 인격사람을 저 정말 쓰레기들입니다. 소리 좀 들어. 나는 복귀해놓고 무슨 나가세요. 이게 이상해요. 맞아요. 아까 그래서 전화했어요. 선생님이 누구예요? 내가 전화하고 맨날 가만히 차별로 사람 아빠 잡발 줄 알아. 그러세요. 어디서 맞추다 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냥 가서 어디서 사람을 때려 새끼야. 내가 때렸는데 다 때려서 다 녹음되어 있어. 다 녹음되어 있고 다 노출되어 있고 다 증거 있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야 이 새끼 새끼야. 어?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아니, 범죄자 사기꾼 새끼야. 니가, 와, 저거 정말.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정말 울분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여러분 삭제 없습니다.